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제 붙여질 수밖에 없는데,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.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에게 이제 가결을 요청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,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. 체포동의안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,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?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가지고 특별한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을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? 대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? 백현동 식품연구원 대통령이 두 차례나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. 공문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? 식품연구원을 콕 집어서 도시 계획 규제 해제해라. 용도 변경해서 팔게 해라. 이렇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시하고, 그걸 국가, 국토부, 행안부, 지역발전위원회, 온갖 기관들이 나서서 요구한 것, 여러분 문서로 확인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행정기관이 돈 버는 데입니까? 개발 허가 내주면 그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개발 사업 이익 환수하라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까?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?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 본 일인데, 백현동에서 부지의 23%나 R&D 부지로 무상양려 받아서 개발 이익을 환수했는데, 그거 말고 개발 사업하는 그 사업에 지분 참여해서 사업 이익을 더 나눠 받지 못했으니 배임이다.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? 어떻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?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만 예외입니다. 공흥지구 그냥 허가해주고 단한 푼도 환수 안 했지 않습니까? 그거 배임입니까? 부산 LCT는 단한 푼도 회수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입도로까지 내주지 않았습니까? 천억씩 들여서. 배임입니까? 언론인 여러분,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스마트팜비 500만 불, 방북비용 3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데, 여러분, 쌍방울은 그러면 한 푼도 안 내고 북한하고 대북사업 합의서 써서 주가 부양하고 이익 얻었습니까? 그리고 도지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냥 방북해서 사진 한번 찍겠다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믿을 수 없는 사업가를 보고 한 번도 본적 없는 생면부지인데 수십억 대신 내라고 부탁하고 또그 사람이 뭘 믿고 수십억, 백억 이렇게 대신 내준다는 겁니까?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? 이런 걸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다고요? 그런 가정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.